주식을 하다 보면 이뉴스, 저뉴스 여기저기서 찾아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크레온의 뉴스 기능이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. 기존에도 현재가 화면에 뉴스 메뉴를 통해서 해당 종목에 관한 뉴스는 볼 수 있었잖아요. 이제 일반 뉴스뿐 아니라 주총 결과 같은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순 없죠? 자, 아무 화면에서나 메뉴 주식 투자정보 탭에 뉴스 공시를 선택해주세요. 이렇게 국내, 해외 뉴스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먼저 국내 탭에서는 어머머머머 실시간으로 국내 경제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죠. 모바일로 보는 만큼 당연히 모바일 최적화 화면은 기본! 또 검색창에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면 원하는 종목에 관한 뉴스만 찾아볼 수도 있어요. 내장고와 직결된 뉴스만 볼 수는 없나요? 으이그! 없을 리가! 보유 탭을 선택해보세요.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관한 뉴스, 공시 정보만 짜라란! 또 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보유한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뉴스에 관련된 다른 종목도 표시되는데요. 클릭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 화면으로 바로 이동! 오, 좋은데! 그리고 관심 탭에서는 내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, 공시 정보만 딱 표시되는데 여기 관심 1박스를 누르면 관심 그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그룹별로 등록해둔 내 관심 종목들에 대한 뉴스와 공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. 정말 편리하죠? 뉴스 보러 포털 사이트 갈 필요가 없군요. 그럼요. 크레온에서 가능!